Dos gardenias para ti, con ella quiero decir, te quiero, te adoro, mi vida. Ponle toda tu atención, que serán tu corazón y el mío. Dos gardenias para ti, que tendrán todo el calor de un beso, de esos besos que te di y que jamás te encontrarán en el calor de otro querer. A tu lado vivirán y se hablarán como cuando estás conmigo. 이곳이 그 바로 김 백운 할아버님. 예. 네. 아까 저희가 비에서 뵀던 유일한 예. 생존. 얼마 전에 또 왔던 그 우리 목포인데. 네. 목포에 살고 계세요. 아, 여기 이렇게 아, 딱 아, 명패가 있으시구나. 예. 아, 국가 유공자의 집에 가서.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혹시 들어가도 될까요? 아 예예. 예. 아이고 아이고 이게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예. 아 예. 아 고맙습니다. 아, 혹시 잠깐 어르신한테 뭐 이렇게 뭘 여쭤봐도 좀 되겠습니까? 여기 옆에 앉아도 될까요? 저희가 여기 옆에 좀 앉아도 될까요? 예예. 예. 와 사진이 와 와. 야 이게 와, 저 이게, 어르신 와. 되게 이제 사진이 정말 참 많으시네요. 참 많아요. 이게 다 다른 사진들은 할아버지가 찍으신 거예요, 이렇게? 사진? 네. 아. 사진 좋아하시나 봐요. 예. 네. 어, 누구세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 아, 아버님, 어머님이시군요. 요게 이제 우리 저 어르신이시죠? 예, 나고. 와. 우와. 야, 진짜 멋있으시네요. 아, 지금도. 와 진짜 잘생기셨어요. 네. 저 중대장으로 26살 때 아. 그 아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예 반갑습니다. 어르신 저는 저 유재석이라고 합니다. 방송을 하는 예 저는 조세호라고 합니다. 예. 아니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옥매산 광산을 다녀왔거든요. 그거 지금 갔다 온 거예요? 예, 거기 네.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예. 옥매광산에서 예전에 일을 하신 적 있으시죠? 아, 그 당시에 그 뭐 영문도 모르고 그 광산으로 끌려가서 강제로 이렇게 노역하신 분들이 많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교대제로 해가지고 24시간 굴 파는 거지. 아. 그때가 몇 살이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때가 18살이죠. 18살. 아유. 아유.
아니 그래서 얘기를 듣기로는 아까 그 이 끝나 예 그 회사 운동장에다가 모여라 이렇게 놓고 예 경찰 그 군인의 그 장소에다 포위를 해놓고는 네 그냥 끌고 간 거지 배로 아 제주도로 어 그때 강제로 끌고 간 거지 아 제주도로 아. 그 강제 노역을 걔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왜냐면은 그때 그러니까 일본 오키나와가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연합군의 목표 지역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주도 아. 공격 목표를 방어하기 위해서 예. 제주도 굴파하기 위해서 아. 일본 놈들이냐 한국 사람들 동원해서 굴파한 거예요. 그 굴을 팠군요. 지금도 그 남아있다는. 굴파는 그러니까 광산에 일한 사람들의 굴파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아. 그래서 그거는 안 맞춰다시피 그냥 강제로 그대로 끌려간 거지. 그렇게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제주도에서 일하실 때 그 얘기를 듣기로는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주도에서 어떻게 일을 했냐면은 네. 옥내산에서도 물론 그날 그날 힘들었겠지만 제주도에서 힘든 거야. 제주도에서 굴판이라고. 그 수수 있잖아 수수. 그래서 껍데기도 제대로 안 벗겨지고 말이야. 못 먹었다고 처음에. 그 못 먹었어. 그 국이란 거 내가 풀. 풀이라고 뭐 지푸락도 들어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짐승 취급한 거야. 그 얼마나 그 The universe is as many millions years old as we think it is. Our crowded little era of 13 years is but an instant of yesterday when it is past.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에. 그래서 저 그 소식을 들으셨을 때 좀 어떠셨습니까? 해방 소식은 네. 어떻게 들었냐면은 네. 일본 군인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일본 군인이 그 바로 전해진 거예요. 예, 해방이 됐다. 아,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휴전됐다고. 휴전이 됐다. 아, 휴전. 아. 그러니까 휴전이 됐다고 그런 건 이제 모르는 거지. 완전 해방이 된 건지. 아, 그거는 아직 그때는 이제 모르셨구나. 그런데 언제였냐면 그 다음 날 이동시킬 때게. 예. 아. 아.